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안 여러분의 배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오늘은 부가가치세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괄 양수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뭐 상가 건물의 매매 같은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에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뭐 매도자가 일반 사업자, 매수자가 간이 사업자 이렇게 다 케이스가 다른데 그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서 해당되시는 케이스만 정확하게 아시면 진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셔요. 어떨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물건별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가, 그러니까 건물을 사업용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발생합니다. 토지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또 주택에도 발생하지 않죠. 상가주택이라면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을 거니까 그 중에서 이 상가용 면적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경우는 내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그럼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부가세를 같이 받아서 그 부가세를 납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부가세가 간접세니까 일반 사업자인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나는 세무서로 납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의 경우는 간단한데 조금 복잡한 것은 매매의 경우예요. 매매가 다 케이스가 다른데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비사업자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매매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시 부가가치세 발생 및 환급 여부. 그러니까 매도인이 일반 사업자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는 발생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 매도인이 일반 사업자라면 매도인은 이제 이걸 매매를 넘기고 나서 나는 이제 가서 사업자를 말소를 할 거잖아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매수인이 일반 사업자라면 나는 일반 사업자인 매도인에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줬어요. 근데 내가 매수한 내가 나도 또 일반 사업자라면 또 그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해서 이렇게 환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간이가세자나 비가세자라면 난 주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매도인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다시 내고 매수인은 그거를 다시 또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고 이게 일이 복잡하잖아요.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서로 계약을 해서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면 매도인은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다시 매수인은 나중에 세무서에 가서 환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복잡하게만 하고 일만 많아지니까 이 경우를 생략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포괄 양수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납부하고 환급받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포괄 양수도 진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 양수도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과세 유형이 같을 것. 그러니까 일반에서 일반으로 넘어가거나 일반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거나 간이 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과세 유형이 같아야 되는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과세 유형이 커지는 것은 봐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것은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과세 유형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업의 종류가 같을 것. 사업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고 세 번째로 사업 전체를 통으로 양도 양수할 것. 이래야 포괄 양수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양도하고 싶은 것만 빼서 이렇게 주면서 포괄 양수도가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본 계약은 포괄 양수도로 진행한다라고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그 특약 한 줄만 기재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는 세무사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서 원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이렇게 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를 내면서 계약서를 같이 보여줍니다. 그럼 계약서에 이제 포괄 양수도로 돼 있으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그냥 포괄 양수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여섯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세 유형별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총정리입니다. 먼저 일반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사업자니까 부가세는 발생하죠. 매도하는 사람이 일반 사업자니까 부가세는 발생하고 매도인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부가세를 지급하고 자기도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이 가능하죠. 환급받고 둘 다 이제 같은 과세 유형이니까 만약에 사업의 종류까지 같다면 포괄 양수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일반 사업자가 가해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예요. 여기가 일반 사업자니까 매도자가 당연히 부가세는 발생하고 또 매도인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매수인은 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기는 하고 자기는 환급을 못 받는 거예요. 매수인은 부가세를 지급하고 환급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과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 불가능하고요. 그 대신 부가세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계약서에는 별도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간이 사업자에서 간이 사업자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간이 사업자도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매도인은 부가세를 자기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이 일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부가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수인은 부가세 부담하지 않고 안 줬으니까 환급도 당연히 못 받죠. 못 받고 포괄양수도는 가능하죠. 간이 사업자 과세 유형이 같기 때문에 포괄양수도는 가능하고 부가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간이 사업자 부가세는 발생하고 자기는 납부해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사업자 본인이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는 뭐 최종 소비자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간이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이럴 때 부가세는 발생합니다. 간이 사업자가 내야 된다 그랬죠. 매도인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간이 사업자 자기는 매수인은 부가세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간이 사업자니까 부가세 줄 필요도 없고 내가 일반 사업자지만 부가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도 없어요. 환급도 없고 포괄양수도는 아까 가능하다고 했죠. 과세 유형이 다르지만 이렇게 과세 유형이 커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죠.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고요. 부가세를 주지 않으니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반 사업자인데 비사업자에게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는 발생해요. 발생하고 매도인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 사업자니까. 그리고 매수인은 이 사람이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부가세를 주기는 하되 부담은 하되 환급은 못 받죠. 자기가 비사업자니까 환급은 못 받고요. 그리고 포괄양수도 안 되죠.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부가세를 줘야 되니까 일반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줘야 되니까 계약서에는 당연히 별도 특약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비과세 사업자니까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부가세 줄 필요도 없고 환급도 못 받는 거죠. 안 줬으니까. 그리고 포괄양수도는 당연히 불가하고요. 부가세가 아예 서로 주고받을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특약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쭉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너무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걸 표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세 유형 이렇게 정립을 6개가 있고요. 부가세 발생 여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나 간이 사업자일 때는 부가세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반, 간이, 일반 이런 5개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납부도 해야 돼요. 매도인은 납부를 해야 돼요. 그 간이는 못 받으면서 자기가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생하고 납부해요. 비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는 다 발생하고 납부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매도인이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매수인이 다 부가세를 줄 필요는 없다 그랬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매도인이 일반일 때 요 세 가지 경우 일반일 때만 부가세를 줍니다. 매수인이 주는데 매수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부담한 상태로 매수인이 일반 사업자여야 환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요 부담한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매수인이 일반 사업자인 경우는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요때만 매수인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괄양수는 어떻게? 과세 유형이 같거나 이게 커질 때 가능하다고 했죠.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일반에서 일반, 간이에서 간이, 간이에서 일반인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별도 특약이 필요한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인한테 부가세를 줘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 매도인이 일반 사업자이고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부가세 별도 특약이 필요하다 했고요. 요 세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 표 하나만 보시면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 보시고 딱딱 정리하면서 이제 계약서에 특약 들어가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고요. 그 중에 특히 포괄양수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가세를 주거나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다 부가세 별도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서로 뭐 네가 부담해라 부가세를 왜 주냐 나는 계약서에 없는데 왜 주냐 이렇게 서로 시끄럽게 돼요. 그러니까 꼭 부가세가 발생하고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 특약 한 줄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 잘 체크하세요.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